한국도로공사와 GS칼텍스의 여자 배구 플레이오프 3차전 마지막 세트 5세트를 시작합니다. 이효희 길게 밀었습니다. 강소희 다이빙 디그 한다혜영의 효승주 연타 살렸습니다. 올려놓고 스파이크 블록아웃 득점. 네. 5세트 첫 득점은 박정아. 네. 황정원의 서브. 네. 오늘 서브 득점 2득점이 있는데요. 다른 선수들은 사실 서브 득점이 없거든요. 네. 강소희 차분한 리시맨 배송주. 아, 좋아요. 그렇죠. 점수는 3대1. 문정아 밀어낸 공을 표승주가 살렸어요. 이 공을 선택. 반대편 강소희 살렸고 다시 한번 파워큐. 선언됩니다. 파티 선수는 터치아웃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네. 그렇죠. 벗어났어요. 아웃이죠. 네. 5대4 한점차 중앙 공격 정대. 네. 그렇죠. 이수영이 맞고 이동 아웃이에요. 다시 벗어납니다. 네. 8대4 두 팀의 간격이 넉점 차까지 벌어지고 있습니다. 서브 이효기. 이곳 올려놓고 강소희 수비됐어요. 파큐 강타 한다혜 연결 뒤쪽에서 살렸어요. 넘겼고요. 찬스볼 파큐. 하하. 네. 이번에도 아웃이 선언됩니다. 도로공사팀에서 브로커 터치아웃에 대한 비디오 판독을 요청하였습니다. 확인 결과 노터치로 판독되었습니다. 네. 닿지 않았습니다. 네. 살짝 벗어났어요. 한다혜 리시맨 이소영. 좋아요. 깨끗한 네. 득점. 점수는 9대7. 이고 스파이크 배트타고 넘어왔어요. 이효희 맞아. 한다혜 이고 다시 한번 이소영 스파이크. 들어왔죠. 그렇죠. 12대10 2점차. 어렵게 리시면 박정아 막혔어요. 다시 줍니다. 파이크 블록아웃 득점. 네. 아하, 이게 어떻게 보면 브로킹에 걸린 거나 다름없는데 예. 와, 이걸 또 성공을 시킵니다. 한다혜가 맞고 올라갑니다. 강소희 아, 네. GS칼텍스도 끝까지 따라갑니다. 점수는 13대11. 아직 모릅니다. 그럼요. 13대11 두 점차. 내려와서 올라갑니다. 박정아 스파이크 문명화 디그 이소영 따라가요. 그러나 터치아웃. 네. 리시버 흔들려요. 넘어왔어요. 올려놓습니다. 파투 살렸고요. 강소희 강타 결혼합니다. 도로공사가 인천으로 갑니다. 세트 스코어 3대2 디펜딩 챔피언 한국도로공사가 극적인 역전승으로 흥국생명을 만나러 챔피언 결정전으로 향합니다.